상품권 꺼낸 줄 알아? 맨날 나도 그래. 왜? 꿈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맨날 다른 꿈을 꿀까 그렇지. 오늘은 내가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앉아 있었거든. 그 옆에 무리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아줌마의 땀을 촥 흘려서 우리 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깨는 꿈이었어. 그 아줌마 꿈속에서 맞았어. 그리고 막 수영장 청소하는 꿈 꿨어. 형이 엄청 현실이야. 더러운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보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화장실 물속 청소했다니까? 어? 청소 열심히 해야지. 왜? 난 카메라를 의식하는 중이지. 카메라를 의식해. 누가 봐도 카메라가 위에서 있는데. 아, 무슨 꿈 꿨어? 나? 무슨 꿈 꿨을까? 잘 잤어? 응. 왜 잘 잤어? 어제 한바탕 싸우고 잤어. 누구랑? 응? 누구랑 싸웠어? 버르장머리가 없었지. 응. 등거 이거 줄까? 응. 머리도 해줘? 응. 잠이 좀 깨는 것 같기도 해? 응. 아직이야?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오늘 서울특별시 예상 최고 기온은 8도,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그러게. 카페, 현재 기온은 8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등이 태평양이지. 그렇다고 할게. 등도 긁어줄까?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하지. 머리 해주는 거. 이러면 잠이 잘 와? 재우는 게 아니라 깨우는 모닝 루틴이잖아. 깨우고 있잖아 지금. 여거 무슨 태국 여행 들고 온 것 같은데. 여행 온 것 같아. 시원해서? 타이 마사지 받은 거잖아. 원희가 여기 이렇게 눌러주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마사지 받는 거. 네. 마사지 받는 적 없어. 그럼 내 해준 거 먹고 뭐 먹어? 그거 잠 깨우는 거. 응? 이번에 그거 해줄까? 어? 이거 뭐라 하지? 경락? 아, 경락 마사지 해줘? 응. 어때? 좋아. 코 좀 높게 해줄까 더? 이렇게 하면 코가 높아질까 과연? 잘 안 해줄 것 같아. 아파? 경락 마사지. 얼굴 작아지면 마사지 해드릴까요? 경락 마사지 해야. 응. 그냥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고양이 같아. 해봐. 졸려? 응. 우리가 무기로만 끊을게. 뭐라고? 촬영 중이니까 일어나지. 우리 오늘 잘까? 응. 다시 잘까? 강남 마사지 해준다면서? 해줬잖아. 아직 다 해줬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뭘 시작도 안 했어. 다 했지. 응? 오늘 홀뽀뽀 안 해줘도 나중에 웃겠어. 잠자는 숲속의 왕자에게 빨리 키스로 잠을 깨워줘. 와, 그렇게 나도 수업한 게임이네. 올게. 응. 뭐 했어? 키스. 이렇게 짜? 예? 콧물 묻혔지? 아니. 뭐 했어? 콧물 왜 묻혀? 뭐 촉촉해 이건 뭐야? 내 그거니까 손가락이니까 촉촉하지. 왜 뭐가 묻어요? 침이야? 아니. 뭐가 묻어 있었는데? 껍딱지 파서 넣었지. 형과 형이 맨날 하는 걸 나한테 덮어치면 어떡해. 내가 언제 그래 했어. 형이 맨날 하잖아. 뭔데 그런데. 나 경락으로 깨워주게 됐잖아. 빨리 경락으로. 좋잖아. 뽀석이 분들이 해주는 입장에서 대봐요. 그쵸? 저렇게 1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원이 마사지 해주는. 네. 천천히 너무 아파요.
게임 캐릭터 같지 손.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머리도 같이 해주세요. 원희 마사지 해주는 간접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파 아파 아파. 얼굴이 작아지려면 고통을 인내해야 돼. 그럼 아주 나도 힘들어 이제. 나 아침 일어나자마자 힘들어. 정신이 들어야 돼. 배부터 죽어야지. 어제 먹은 설거지 안 돼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면서 잠깐 뜰까? 잠깐 표정 짓지 말고 항상 예쁜 표정 지어야지. 그렇지. 아! 왜? 입술에서 침을 뱉으면 어떡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좋겠어. 응. 나가서 설거지 해. 응? 응? 근데 형 손이 왜 그렇게 텄어? 형이 여기 굳은 살이 박혔지. 운동해서. 내가 더 많은데? 굳은 살. 형 이게 더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굳은 살? 내가 더 많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난 색깔이 바르지 손가락에 운동해서. 너도 색깔 달라. 여긴 주황색이고 이거는. 근데 나보다 적은데. 나는 지금 7년 전에 운동한 사람이 비슷한 거 같아. 형 장갑 끼고 하니까 그렇지. 장갑도 껴? 응. 이거 보면은 형. 벨트도 끼겠네. 같이 가지. 응원은 해주질 못할 만큼 툭 치는 소리하지 자꾸. 형 벨트도 끼고 하지. 장갑 끼고.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만큼 자꾸 형 놀리지. 형 나시도 입고 해? 겨드랑이 다 보이는 나시 거야? 형 가볍게 보이는 나시 거 하지. 가볍지. 그렇죠. 엉덩이 마사지 해주고 있지. 이러는 거 너무 귀찮아. 너무 안락해. 고양이 같아. 아, 난 이제 일어나야겠다. 잠이 아! 가슴이 너무 어떡합니까? 형 맨날 하는 거잖아. 왜 맨날 해? 이제 설거지 좀 해. 제 앞에 가정적이랍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놓은 소리가 있죠? 안녕하세요? 왜 이거 찍어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제 제가 가정 파탄자였죠. 어제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나요? 제가 어제 너무 제가 저만 생각해서 사귀하는 건 다른 거였고. 미안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은하고 일이나 하세요. 하기는 이거를 비밀로 이걸 비밀로 형한테 만족스럽지? 이 영상 촬영 어? 어때? 아주 만족스럽지. 아! 네, 설거지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왜 저렇게 먹고 하죠? 이것까지 같이 씻어놓으세요. 네, 썰!
여러분 안녕. 눈 밑에 왜 상처가 났을까요? 눈 밑에 제 깡패라서 그래요. 깡패지 깡패. 고객님 그만하세요. 다 했어요. 저 커피 타줄 거예요? 커피 타줄래요? 아니요. 진짜 타요? 아니요. 운동 가서 먹으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땠어요? 오늘의 설거지 당번 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하다가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누가 뭐래요? 괜히 찔려서 그런 얘기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네, 청소를 하시는 건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요 청소부터 합니다. 우리 원이 생일. 어? 맞다. 형, 저 생일 선물 뭐 사주실 거예요? 뭐 사줘요? 애플워치 근데 굳이 안 사줘도 돼요. 사주고 싶어요? 그냥 애플워치 진짜 예쁜 사줄 거야? 응. 그래, 그게 제일 갖고 싶긴 해. 싫어. 앉아. 아니, 앉아. 싫어. 그건 엎드려고. 앉아. 손. 옳지. 그래, 앉아. 앉아. 아니. 싫어요. 그건 엎드리라니까. 싫어야. 너는 너무 왜 떠나니? 주인 닮아서 그래? 기다려. 먹어. 아이고. 앉아. 이 표정 잘 보여주셔야 돼. 봐봐. 예. 표독스러운. 표독스러운 표정. 놀이의 진심인 시루. 거기 한번 손이 들어. 손이 들어. 고를 잘. 어, 이거 뭐. 그때 헤드뱅이가 찍었어? 엎드려. 엄청 긴가는 거야, 이거. 진짜. 시루 좀. 너 우리 예쁜 동생 얼굴 상처냈어, 싫어. 우리 나중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군요. 이따가 와서 출근해야지. 머리 안 감고 가는 거 너무 민폐인가요? 네. 이 시간에 가는 사람 없긴 한데 아침이라서. 민폐까지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놓고 가는 것 같아. 어떤 거 놓고 가요? 띵치카 띵치카. 어, 나간 김에 분리수거 좀 같이 해주실래요? 와, 저기에 저희 사진이 걸려있네요. 이렇게. 네, 이거랑 이거 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안녕. 또로록.